아이, 오늘 뭐 먹지? 이게 싼 거. 아, 오늘은 좀 고기, 치킨? 아이, 삼겹살? 아, 근데 좀 비쌀 것 같은데. 생각해보니까 나 부자잖아? 저번에 창고 털어가지고, 후! 맞다. 잠깐만. 하나, 둘, 셋. 아,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붉은 카리스마, 잠드립니다. 혼자 하니까 정말 더 쓸쓸하네요. 지금 딴 애들이 없어요. 일단 저녁을 먹으려고 식재료를 좀 사고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 물가가 너무 올랐어. 물론 저는 충분히 살 돈이 있긴 한데, 그래도 돈이 많이 나가긴 하겠네요. 그러면 정말 좋은 방법 있죠? 가게를 털... 아, 네네. 참자. 여튼 가게를 터는 행동은 나쁜 행동이니까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튼 요 고기 오늘 치킨. 아, 이거 치킨 다 사. 오늘 이거 치킨 다 사. 나 부자니까. 삼겹살 다 사. 삼겹살 다 먹을 거야. 아, 이거 여튼 집에 가가지고 맛있게 구워 먹어야겠는데 쟤 뭐냐 저기서? 뭐야 쟤? 코 아니야? 야, 코야! 코야! 여기 에, 뭐야 쟤? 내가 무시하고 가네? 감히 대장님이 부르는데 무시하고 가? 저거 쫓아가야겠어. 저기 다 계산해 주세요. 여기 에. 요거면 되죠? 안녕히 계세요. 야, 큰일 날 뻔했는데? 야, 쟤, 어디 갔어, 쟤? 어딨어? 어? 멀리 간거 아니야, 벌써? 여기도 나갔나봐. 어딨어? 이쪽. 저 있다. 야! 너 거기 있어봐! 쟤, 뭐야, 쟤? 저 말이 안 들리나? 저기요, 코아님. 이렇게 가까이서 말하는데 말이 안 들려? 코아님, 제가, 안 되겠군. 한대 쳐야겠어. 야! 아, 너왜 그래요? 아이, 깜짝이야! 네 얼굴이 더왜 그러니? 내 얼굴 뭔데? 야! 귀여워. 귀엽다고? 이것도 귀여워. 왜 야! 그래요? 네가 내말 무시하고 계속 걸어가니까 그런 거 아니야, 내가. 어디 가냐, 너? 저요? 그거 먹고 왔어요. 돈가스 먹고 왔어요. 뭐야? 너왜 이렇게 말을 더듬어? 되게 수상한데? 네? 누구랑 같이 먹고 왔냐? 돈가스. 제가 누구랑 밥을 먹어요? 혼밥 인생인데. 어? 이상한데? 너 지금 막말 더듬고 당황하는 거 보니까 뭔가 있어 지금? 혹시 너? 너 혹시 왜? 여자친구 생겼냐? 뭐라고요? 여자친구 생겼냐고. 기간지요? 무슨 소리예요 누나? 제가 그런 거 생기면 바로 말해주죠. 에이, 숨길 게 뭐가 있어 그게. 뭐야, 아니야? 아, 뭐야. 아니거든요? 뭐야, 너 생긴 척하지 마, 없잖아. 아니거든요? 아, 네. 아, 그거 아니. 여튼 뭐, 여자친구 생겼으면 재밌었을 것 같은데. 그럼, 가라, 야. 네 가던 길 대장. 가. 네 누님, 아 대장 누님 들어가십시오. 왜? 뭐야, 쟤 근데 왜 저렇게 이상한데 조금 오늘 수상한데? 아니 말도 더듬고 가라니까 펄쩍펄쩍 뛰어가고 말이야. 수현이는 워낙 허당이라 내가 걱정이 안 되는데 코아는 조금 불안해. 코아 좀 불안해. 어디로 튈지 모르겠어 아직. 아 맞아. 아나 고기 샀는데. 엥? 집에 가서 밥이나 먹어야지 일단. 아, 이 공원은 뭐 언제나 찾아와도 평화롭고 기분이 괜찮군. 상쾌해, 상쾌해. 마치 내 소울메이트 같달까? 아, 오늘은 뭐 수영 코어 없이 그냥 나 혼자 편히 쉬고 싶다. 난 그래 확실히 지금이 좋아요. 아니야, 사실은 때려치고 싶어요. 알겠어요. 난 사랑이 하고 싶어. 아니 돈이나 많이 벌래. 좋아, 오늘 아, 저 바보 저기 얼굴에 얼굴을 보여. 진짜. 성공한 거다. 안녕. 안녕? 오늘 여기서 또 뭐해? 뭐 하긴? 혼자 놀고 있었지. 오늘은 카메라 안 키나 봐. 무슨 카메라? 녹화? 녹화 진짜 지금 하고 있는데? 아, 부끄러워. 아, 야, 일로 와, 어디 가? 뭘 부끄러워, 씨. 너 그거 해야지. 뭐, 그게 뭐야?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붉은 카리스마 잠들입니다. 야, 그거 진작 했거든? 아, 그래? 바보야? 그래. 오, 그럼 나도 해야지. 안녕하세요, 덕분이 지원. 진짜, 이거 누가 만들어. 아휴. 근데, 코안 어디 갔어? 코아? 코아, 오늘 원래
뭐 있는 날도 아닌데 걔 왜 와? 나 혼자 쉬려고 했는데 네가 온 거라고. 아, 뭐 노는 거 아니었어? 아, 그럼 나 갈게. 야! 어? 왜 가? 그래도 이왕 왔는데. 아, 그래? 어. 아우, 재미없는데? 야! 어. 재밌든 없든 그거는 내 알바 아니거든? 이게 귀찮아하네. 나 이제 나 갈 거야. 나 이제 매달리고 그런 사람 아니야. 왜 웃어? 바쁜 척하네. 진짜? 어? 알았어 알았어. 야 근데 있잖아, 내가 물어보고 싶은 게 하나 있어. 뭐? 코아, 걔 요즘 뭔 일 있냐? 걔가 무슨 일 있어? 그니까 내가 어젠가 코아를 만났는데 걔가 좀 말도 막 엄청 더듬고 약간 기운도 없어 보이고 막 나들 좀 피하는 것 같아. 아, 그거는 형이 형? 아니 대장이 응. 많이 괴롭혀서 그래. 너 박상남 씨랑 나 헷갈리면 안 된다. 아, 알았어 알았어. 아니 물론 박상남이 나고 내가 잠들이고 내가 슬기인데 아유. 근데 너무 박상남을 밀고 가니까 진짜 가끔 남잔 줄 안다니까 사람들이. 누가 그래 누가? 몰라. 여튼 내가 뭐 얼마나 괴롭혔다고. 얼마나 괴롭혔다고. 어? 나만큼 잘 챙겨주는 사람 나와보라고 해. 이분 아닐까? 야! 야! 알았어, 그렇다 해줄게, 내가. 그래, 뭐, 그거면 됐어. 도다댄스 아니야, 저거? 요! 대장! 그리고 턱! 하이! 뭐하고 있었어? 야, 뭐하긴, 씨. 안녕, 코아야. 왜 그래요, 대장? 아니 어제랑 좀 느낌이 다르다. 너 어제는 막 말도 더듬거든. 에이 대장 또 무슨 소리예요. 에이 또 어제 그랬다고 삐졌구나. 뭔 소리야. 뭐 너무 의심받는 거 아니에요? 맞아, 좀 의심이 많아진 것 같아 요즘. 자자 가볍게 갑시다. 가볍게 내가 갈 이게 놀만한 장소도 이게 내가 찜해놨다고. 응? 놀만한 장소? 응. 어디? 그 오락실인데 어디? 거기 진짜 최고야. 오! 어? 가자 응? 대장은요? 좀 이상한 글쎄, 나 좀 이상한데 긴가민가 해 지금. 갈까 말까. 에이, 좀. 에 우리 갈 거야. 우리 터기도 가는데 같이 갑시다. 어때요? 오케이. 에 다 같이 출발. 잠깐만. 어디야? 이 근처였던 것 같은데. 아 찾았다. 저기. 오. 야, 여기 진짜 재밌는 곳 맞지? 맞아. 야 재미 없으면 안 돼. 맞아. 당연하지. 여기야. 어서 들어가. 너무나 기대되는 거. 들어가자. 예! 오, 미안해! 뭐야? 너 뭐해? 코아야? 코아야, 너 지금 뭐하니? 어? 대장! 어? 저 안에 적들이 있어! 저 안에 적들이 있다고? 코아야? 코아야! 잠깐만, 코아 지금 배신한 거야? 지금 배신한 거지? 그런 거 같은데? 야, 서열 3위가 우리 배신해? 야! 너 지금 여기서 우리 어쩌려는 거야? 너 그 앞에 서 있는 거 다 보이거든. 문 좀 사이 두고? 맞아. 나는 이 자리를 떠날 거야. 뭐라고? 알아서 살아보든가 뒤에 달려올 내 동료들에게 죽던가 해. 뭐라고? 잠깐 대장, 제가 지금 동료라고 하는데? 코아야? 너 진짜 여기서 나가면 너 진짜 가만 안 둔다? 너 왜 그러니? 뭐 어쩔 건데? 어? 맨날 괴롭히고 놀리고 노예처럼 부려먹었으면서. 코아야? 생각해보니까 그렇네. 야 나도 거기 껴주러. 야 넌 여기 있거든? 아. 야 우리 진짜 너 지금 우리 팔아넘긴 거야? 설마 너 우리랑 지금 연을 끊긴다는 거 아니지? 우리의 추억이 얼만데. 그래야지. 뭐야? 어? 들려? 어? 이게 뒤에 내 동료들이 오고 있는 소리야. 야 이거 진짜. 야 너 진짜 문 열어라. 열어라. 일단 다른 곳은 다 막혀있어. 뭐라고? 다 막혀있다고. 너희들은! 야 문 열어! 어디로 나? 어디야? 어 뭐야? 야 빼다! 야! 너! 잠깐! 일단 여기 위험하게 빨리 다른 장소로 옮겨요. 그래, 아 그래 일단 튀자. 일단 튀자. 우리 지금 총이 없어. 여기로. 어디? 아 거기야. 아 일단 튀어. 아유. 안 튀자 어디? 야. 야,
너 바른 대로 다 불어라. 어? 야, 바른 대로 다 불어라.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도대체? 그거 들어가! 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어? 응. 사실대로 말해야겠죠? 어? 당연하지. 맞아, 딱 말해. 어? 야, 일단 너무 강압적으로는 하지 말고 얘 덕에 산 거, 죽을 뻔했지만 얘 덕에 살긴 했으니까. 도대체 그래.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너 왜 우리 배신 때리려고 했어? 그게... 어. 사실대로 말하자면... 그저께였나... 엊그제께였나?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길을 가다가 어떤 선글라스 엄청 멋있는 두 남자한테 끌려왔어요. 뭐... 정확히 말하면 뱁셋이네? 그 브로마이드를 주는 행사가 있다고 해서 왠지 뭔가 끌려가지고 그게 따라왔어요. 저기 아저씨! 정말로 브로마이드 주시는 거예요? 네? 왜 말이 없어요? 그런데 제 예상과는 달리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 선물을 주도록 하지. 잡아! 아! 그렇게 잡혀서는 저는 스파이로 스카우팅 되었어요. 거의 강제로. 거기서 강제로 시키고서 만약 하지 않으면 다시 저번에 그 산다라박 머리 만들어버리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어요. 아, 그렇게 된 거였구만. 하긴 그 뱁새 미용실인가 거기 그 산다라박 머리는 조금 좀 심했어. 아, 그치? 충분히 이해해. 아, 무서워 무서워. 자, 내가 풀어줄게. 자. 그래 맞아, 어쩔 수 없었다니까. 근데 아무리 그래도 네 헤어스타일을 위해 우리를 팔아 넘기려고 했다는 건 괘씸해. 아니 괘씸한 놈아. 뭐가? 아니 우리한테 어? 바로 말을 했으면 맞아. 같이 고대단하고 싸우면 되잖아. 맞아. 어? 우리 못 믿어? 솔직히 좀 그렇긴 한데 그때 하긴. 상황 파악이 솔직히 잘 안 됐어요. 그때 상황 파악이 잘 안 됐어. 맞아요. 근데 그런 걸 도대체 누가 시킨 거야? 고대단, 어? 고대단인 것 같아. 어. 그치? 아무도 없지? 아무도 없어. 내가 봤을 때는 아무데도 고대단이야. 일령이는 아닌 것 같아. 일령인가? 일단 고대단이라고 저도 일단 예상은 하고 있는데. 거봐, 내가 아무리 봐도 고대단인 것 같았다니까. 저번에 막 사살 목표도 정해진 것도 그렇고 내 생각에는 우리가 앞으로 좀 더 돈하고 힘을 모아서 맞아. 고대단을 어떻게 해야겠어. 맞아, 확실히 필요해. 그치? 맞다, 그런 의미에서 대장. 우리 다음에 뭐 하고 놀아요? 야, 지금 이렇게 심각한 순간 나도 잘 모르겠네. 야, 당연히 다음에는 뭔가 돈을 좀 더 벌어서 무기를 사서 고대단을 고대단 뽀뽀. 우리 그리고 지금 해야 할 거 있어요. 뭐야? 엔딩 찍을 시간이야. 아, 천재인데? 아. 자, 여러분, 여튼 코아는 다행히 배신의 문턱까지 갔다가 저희를 배신하진 않았네요. 아, 아깝다. 뭐라고? 네? 아니, 아니에요. 너... 예, 또 영구정지 당하고 싶니, 너? 너 서열 3위 올라오자마자 저 어디 한 31위까지 떨어지고 싶어? 아까 받아놨던 내가 1등이야. 아니요. 뭐라고? 아니요. 조심해줄래? 여튼 네. 여러분 오늘도 마인크래프트 GTA 세상 재밌게 보셨다면 저희 구독을 꾹꾹 눌러주시고 다음에 저희가 어떤 재미난 또 스토리를 가져와서 나중에 고대단을 무찌를지 많이 기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뵙도록 하죠. 그럼 이만.